맛있는 동네로 떠나는 15번째 이야기. 쫄깃한 식감과 매콤한 맛의 환상조화. 마산에서 만난 아귀찜에 담긴 아하.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남해와 맞닿은 고장 마산.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바로 뒷바다가 마산항구 마산포구입니다. 마산은 우리나라 전체를 키우고 길르고 방어해주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한 마치 한반도로서는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마산에서 어떤 음식을 만나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마산의 바다는 파도가 세지 않고 수심이 깊어 항구로서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는데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그 조선시대 때에도 계속 이 항구는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마산항이 근대항으로서 개항되는 것은 대한제국기 때였던 1899년에 근대 개항이 됩니다. 마산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남해안 대표 항구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70년대에 마산 수출자리죠. 저기 바로 보이시는 저 수출자리지라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창원기계공단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마디로 그 당시로서는 마산은 기여의 땅이죠. 기여의 땅.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고 국제항구로 번성한 마산항에는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항구와 가까운 마산 어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기 시작한 생선이 있었습니다. 나옵니다. 제 지금 뒤로 있는 데가 마산 시장 한 구석, 한 골목입니다. 마산은 조선시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구였고 지금은 굉장히 큰 소비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나는 이 앞바다에서 나는 모든 생선들 통영, 거제, 심지어는 남해 쪽까지 해서 가까운 곳에서 나는 생선들도 이쪽으로 다 모여듭니다. 다 모이는군요.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전국적으로 아구찜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 마산 아구찜이 이곳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입 크고 못생긴 생선 중에서도 가장 못생겼다는 아귀는 흉측한 생김새와 먹성으로 굶주린 귀신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옛날엔 그 생김새 때문에 잡아도 그냥 버렸다고 하죠. 그랬다고 또. 아귀로 만든 마산의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마산 아구찜 거리에 있는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야, 이거 맛있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가 3대 전성된 아구 찜집입니까? 예, 제가 2대 할머니 아닙니까? 그 메뉴는 뭐 있습니까? 아구 가지고 다 합니다. 마산 아구찜을 만들기 위해선 우선 말린 아귀를 물에 불려주고요. 움푹한 솥에 된장과 불린 아귀를 넣어줍니다.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콩나물도 듬뿍 넣고 파와 고춧가루를 넣어 칼칼한 맛을 더해줍니다. 고루 익도록 센 불에 3분 정도 쪄준 후 매콤한 양념이 잘 배도록 섞어주면 버려지던 아귀의 맛있는 변신 마산 아귀찜이 완성됩니다. 아,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이게 여러분, 건아구입니다. 말린 아구로 결이 확실히 건조한 느낌이 드네요. 말렸던.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제가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잡숴보세요. 예. 잡숴보시고 분평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맛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굉장히 점잖은 북어의 맛이 납니다. 북어의 맛이 나는데 굉장히 구수하고 재밌는 거는
이 국물이 굉장히 붉으니까 저도 매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달아. 아주 칼칼하고 깔끔하네요. 아귀찜엔 역시 콩나물이 빠질 수 없죠. 콩나물에서 나오는 수분이 양념과 만나니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더욱 살아납니다. 건나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선을 바깥쪽에 널어서 이렇게 말리면은 세포 안에서 혹은 살집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합니다. 마산 아귀찜은 말린 아귀로 만드는데요. 추운 겨울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잘 건조된 아귀는 아미노산이 생성돼 더욱 구수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말린 거고. 예. 이거는 이른바 말하는 이제 생물로 예, 예. 만든 거고. 생물. 하루로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예. 수익이 안 됩니다. 아. 싱싱함이 생명인 아귀 수육. 바로 손질한 아귀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넣고 삶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금방 익는 위와 간은 따로 삶아줍니다. 통통한 살이 먹음직스러운 수육도 어서 맛봐야겠죠.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은 네.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그 수육은 단단하지도 않고.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부드럽지 않습니까? 특히 껍질도 맛있고요. 예, 예, 껍질도 맛있고. 버릴 게 없어요, 이거는.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간. 간이요? 간. 아, 이게 예. 사람들이 말하는 그 흔히 일본 말로 앙케모라고 그런다는. 예, 맞아. 예, 예. 일본에서 아귀 간은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바다의 푸아그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오, 엄청 궁금해. 그 맛이 참 궁금한데요. 궁금하네요. 혀에서 이렇게 번지는 기름진 맛.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네. 아주 부드럽게 고소합니다. 네. 이거는 무슨 젓갈입니까? 고기 이제 아구 속에 넣은 고기들 가지고 어? 그게 갈치하고 네. 조기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식탐 많은 아귀의 내장에는 작은 생선들이 통째로 들어있는데요. 와, 신기하다. 와. 아, 저렇게 통째로. 소금을 넣고 숙성하면 맛있는 젓갈로 탄생합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아귀는 정말 버릴 데 없는 생선이네요. 뱃속에 있는 생선들로. 이야, 진짜 신기하네, 이거. 이 바짝 마른 아귀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마산 사람들이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식이 가지는 정확한 특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식은 결코 귀한 식재료를 찾아 헤매질 않습니다. 이렇게 말린 다음에 갖가지 양념을 해서 생각하면 입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린 아귀찜이 상당히 재미있는 한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저렴한 가격과 매콤한 맛으로 마산항 노동자들의 피로를 달래주던 음식, 마산의 아귀찜입니다.